망상이나 환시, 불안의 양극성 정신병적 증상으로 보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선망, 뇌전증, 뇌종양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 병원으로 가서 의학적 평가를 받으시죠. 아니요. 검사는 받았습니다. 우리 지율이 뇌엔 아무 이상 없었어요. 뇌 MRI 영상이에요. 뇌 영상이 단은 아닙니다. 지율이 증상들은 도파민 과다 같은 MRI로 확인할 수 없는 뇌기능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병원 가봤자 의사 얼굴 보는 거 3분? 우리 지율이 나빠서 몸부림치는데 맨날 검사나고 양말 한 보따리 안겨주는 사람들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지율 어머니, 그래도 정확한 병명을. 내 딸은 병에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지율이가 왜 이러죠? 보셨잖아요. 지율이 악령의 씨였어요. 지율이가 옥상에서 봤다는 그 악마도 그 악령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의 악령이요. 그 악령이 지율이를 조정해서 제 아빠를 죽인 거라고요. 범인은 저희가 판단합니다. 우선 유력한 용의자의 정확한 병명 확인을 위해 지율이 형을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보세요. 미성년자 조사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비켜요. 인권위에 진정할 거야. MRI 상에선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럼 진짜 악령? 진짜 지율이 뇌 MRI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 있다야 한 표. 형사짬밥 10년에 딸을 대놓고 범인이라 우기는 엄마는 처음 봤습니다. 느낌 쎄요. 오케이. 간만에 들어보는 합리적 의심. 확인해보죠.